4시 반에 끝내줄게. 오, 네. 준혁이한테 연락 왔는데 4시 반에 온대. 끝나는 시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는 그냥 안 오겠다는 거지. 그냥 못 먹으라 썼는데. 우리 끝나고 데이브 올걸? 데이브 1학년. 목동 1학년. 목동 1학년. 목동 1학년. 자, 정호라. 연결사, 문탑, 순서, 어휘, 문법. 연결사 엄청 많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많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제목 써라. 타인이야, 타인.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주는 효과. 효과가 뭐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 3번까지 문제 제기. 자, 1번. In comparison to our ancestors. In comparison to가 뭐니? 뭐뭐와 비교해 볼 때. 이거 뭐랑 똑같아? Compared to랑 똑같죠? With도 돼. With.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의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people today practically have a wealth of time. 오늘날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의 부를 가지고 있어. 뭔 말이야? 시간이 풍부해. 시간 많아요. On their hands, 그들의 손에 왜? 자, due to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 때문에, 그렇죠? 현대 기술이 시간 절약해 주죠? 맨날에 맨날 명사니까 전치사 due to 유여 알지? 연결사 세 개 표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게다가 연결사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더 있지. 뭐 있니? 유의어 9번 봐. 9번 읽어보세요. 너 표현어가 달려? Nonetheless. 자, Nonetheless가 있죠. 역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느낍니다. 대생략 대디아라고요. 대절이 끝까지예요. They are suffering from a time famine. 그들은 시간 famine이 뭐야? 기근. 부족한 거죠? 시간 그 famine 아니야. 자, 시간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 즉 not having enough time for everything they want to do in life. 뒤부터 봐. 그들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다. 라고 느낀대. 3번. What can be done to alleviate this deficiency? 무엇이 이 결핍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해질 수 있을까? 이 결핍이 뭐니? 그쵸. 앞에 시간 기근이라고 보자. 그 다음에 써 이제 4번 TS. 자, 7인 칸. 오니 그쵸, donate. 그쵸, 기부하면. 자, 4번. 흥미롭게도 psychologist seem to have answered that question. 심리학자들은 그 질문에 해석해봐. To have answered. 대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했던 거. 이거 무슨 부정사? To have PP 뭐라고? 완료 부정사. 언제 쓰니? 문장의 동사보다
부정사가 먼저 발생했을 때 따져보자. 이 문장의 동사가 뭐죠? seem이지. 현재지. 뭐뭐 한 것 같다는 현재야.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했던 건 언제야? 과거지. 그래서 동사보다 먼저지. 이럴 때는 to have pp를 쓰고요. 해서 어떻게 해? 동사보다 먼저니까 했던 것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심리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뭐로? 자, 웨틱 또 나오네. Counterintuitive idea of donating tim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기부하는 직관에 어긋나는 생각으로. 두 번 나오죠?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5번부터 끝까지는 연구 결과야. 자, 읽어보자. It is commonly known that 가주어 진주어다. 대디아라고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디아. When people feel busy, 사람들이 바쁘게 느끼면 their interest in helping others decreases. 그들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라고 알려져 있대. 얘들아, decrease의 주어가 뭐죠? 그렇죠. interest가 주어지. 단수. 수 있어. 그러나, 이거 문사 별표. 왜 반대인지 봐봐. 그러나, outcomes of a study on time. 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주어 뭐죠? outcomes. 결과들. 복수니까 indicate s 없고요. that 이하를 나타내. that 이하. though time has an objective quantity. 비록 시간은 객관적이냐. 아, 요 밑에는 주관적인이고요. 비록 시간은 객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people can increase the amount of time they subjectively perceive.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주죠. 뒤에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언제? When they give it to others. 그들이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라고 나타냅니다. 자, 왜 반대죠? 자, 봐봐. 여기 앞에는 관심이 줄어들어. 근데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시간이 늘어나.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감소 증가. 그래서 그러나. 이거 문사 되게 중요해. 7번도 문사 별표. 7번은 데이가 누군지가 엄청 중요해. 아, 읽어봐. 데이가 누구야? 그렇지. People. 자, 그들은 in a sense, 어떤 면에서 spending their time more usefully than normal. 그들의 시간을 평상시보다 더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Boosting their feelings of self-accomplishment and time affluence. 그들의 어떤 느낌? 스스로 성취했고 시간 affluence가 뭐야? 풍부. 요거 유의어 보자. 유의어 8번 읽어보세요. 풍부. abundance가 있고요. 아니 7번 안 했다. 7번. 자, 결핍. 아까 결핍 나왔지. lack. scarcity야. 유의어 다 했지. 자, 다시 봐. 스스로 성취했고 시간이 풍부하다는 그들의 느낌을 부스팅, 향상시키면서. 마지막 8번. What's more, 게다가. 자,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따져봐. Their generosity further affects them. 그들의 generosity가 뭐니? 관대함. 이거 중요하다. 그들의 관대함은요. 더욱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by making them more willing to volunteer their time in the future. 그들이 미래에 그들의 시간을 더 기꺼이 내어주게 함으로써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 하는인데 to는 전치사니 부정사니 부정사 그래서 뒤에 volunteer 동사 원형이야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xperience 그 경험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향상시키면서 얘들아 앞뒤 내용 왜 비슷해? 둘 다 뭐야? 타인을 위해 시간이 타인을 위해 시간 쓰는 것에 뭐야? 장점들이죠? 그렇죠 장점들 순서 어디냐? 3번 3, 4, 5 6 6 하나네 6 하나 7, 2야 포인트는 이 결핍이랑 그들 빼죠 두 개 남았다 자, 자 30분 자 9번 적으세요 문법 연결사 빈칸 어휘 이건 짧아 자 학교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거 학교 생활할 때 MBTI E가 더 유리할까 I가 더 유리할까 MB가 유리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 누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언제 유리하지? 외향적인 사람들 언제 유리해? 학교 생활할 때. 오 비슷해 그리. 그렇지. 모든 활동할 때 적극적이니까 점수 잘 받겠지. 언제 불리해? 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오 비슷해. 어떻게 알아? 오 그렇지. 학교에서는 나대는 사람 싫어하잖아 선생님이. 근데 자꾸 나대니까 점수 깎인단 말이야. 맞아요? 아니 학교에서 사교성으로 학교 나오는 건 E랑 I가 아니라 S랑 A인데요 S랑 A는 그게 뭔 말이야? 아니에요 뭐라고? MB보다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교사는 두 가지 성향의 아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돼 맞습니까? 자 써라 아 쓸 거 없다 상반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뭐라고? 두 가지 성향의 학생에게 골고루 뭘 줘야 된다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게 주제라고. 자, 통념 1번. 보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성격 좋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2죠, 2. 쌤은 그가이거든, 그가이. 그래요? 쌤은 그가이야. 그래서 이랑은 잘 안 맞아. 이랑은 잘 짠. 좀 가치관이 달라. 자. 그래서 보통 막 이를 막 성격 좋다고 하는데 야 성격 좋고 나쁜 거에 기준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사회관계를 정하는 거지. 그 특히 이의 단점은 뭐냐면 별로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친구는 많은데 진정 친한 친구 없는 사람도 있잖아. 이재명? 그치 무슨 소리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뭔 소리야 자 1번 보자 주변인들 많이 내치셨대 자 위에 거 썼죠 extroverted students 자 extroverted가 외향적인이고 내향적인이 뭐야? 아 여기 그래서 이구나? 지금 알았네? 아 진짜요? 그래서 이구나? 나 MBTI 할 때 그 뭐가 줄이 뭐의 줄임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구나? 여기 아이고. 네. 아 이걸 줄임말이었구나. 네. 아. 자, 인트로버티드가 내성적인이죠? 자, 그러면 쌤이 INFJ거든. INFJ. N은 뭐지? 보겠다. N은 직관적인
자, 외향적인 학생들은요. Who are outgoing and participate actively in school. 근데 그 외향적인 학생들은요. 사교적이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대. 오이 주어 뭐니? Students. 콤마 콤마 빼. 주어는 students. 복수니까 그런 외향적인 학생들은요. Are believed to have a greater chance of being successful. 뭐라고 믿어져? 성공할 더 큰 기회를 가진다고 믿어진대. 그렇죠? 누구보다? 내성적인 학생들보다. Who? 근데 그 내성적인 학생들은요. Often too shy to be social or speak their minds. 투투야 투투. 알죠? 종종 너무 수줍어해서 사교적이거나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없대. 그렇죠? 이런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라고 믿어지죠. 통념의 통념. 통념은 부정이 되죠. 자, 그래서 스토리 봐봐, 스토리. 2번부터 5번까지는 통념의 부정과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읽죠. 2번. 그러나, 자, 통념의 부정이야. 문사. 이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That is not decisively supported by studies conducted on the subject. 결정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행해진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야. 요 통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3번에는 이 견해. This view 때문에 문삽이야. 이 견해에, 자, validity가 뭐니? 타당성, 그치, 유효함. 이 견해의 타당성은 is dependent upon various school scenarios. 다양한 학교의 시나리오인데, 야, 시나리오를 상황이라고 해석하자. 상황. 다양한 학교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가 좋냐, 아이가 좋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이 견해가 뭐죠? 앞문장에서 찾아. 앞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는 아니잖아. 앞문장 전체는 부정하는 건데. 그쵸? 빌리프라고? 이거는 야 여기서 this view는 맞나? 아니야 여기 이 견해는 통념이야 통념. 통념이니까 뭐야? 여기 this랑 똑같고요. 앞문장에. 이 디스는 또 뭐죠? 그 1번 문장, 1번 문장. 1번 문장 전체야. 통념이야, 통념. 이 통념이야.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 4번. It appears to be true that. 가주어, 진주어야. 데디아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데디아. 외향적인 학생들은 benefit. 이익을 얻는다. 자, from group work with a few classmates. 몇몇의 학생들이 있는 모든 활동에서 이익을 얻는다. Which gives them a chance. 선행사 뭐니? 이거 중요해. 선행사는 모든 활동이야. 모든 활동. 이거 별표 쳐야 돼. 별표. 여기 gives의 S 별표. 자, 선행사가 단수죠. Group work. S부터 써. 잘 봐라. 앞에 classmates가 선행사 아니야. 선행사 대입해. 근데 그 모든 활동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줘. 어떤 기회? To be assertive. 적극적이고 display leadership skills. 리더십 기술을 보여줄 기회를 외향적 학생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는 이가 좋은 거야. 자, 5번. 이제 단점이 나오죠? 반면 연결사 괄호 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여기 그러나 네.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내성적인 학생들은요 may have an advantage 이점을 가질 수 있어 이점이야 이점 이거 반대 뭐니? 앞에 뭐 붙여? disadvantage 안 돼요 왜 이점을 가지냐? Because their extroverted classmates are often silenced 왜냐하면 외향적인 학생들은 종종 silence가 뭐야? 조용히 시키다 그렇죠 조용히 시키다 종종 조용히 시켜지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조용히 해 그러는 거야 언제? 자, when their behavior becomes disruptive 그들의 행동이 자 disruptive가 뭐야? 그쵸? 방해될 때 그쵸? 조용함을 당하는 거죠 6번 TS 읽고 빈칸 뭐야? 밸런스, 균형, 그쵸? 6번 이것은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필요성? 야, 폴트 동그라미 쳐 그러면 teachers는 부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to 이하가 need 꾸며주고요 교사들이 자, balance classroom activities 교실 활동을 균형 잡을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여기 괄호 쳐 4부터 activities까지 여기 빈칸 채우기다 잘 봐라 자 어떤 방식으로 자 in a way that will give both types of students a chance to excel 두 종류의 학생들에게 뛰어날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교실 활동을 균형 잡을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거 순서 없네 자 오늘 마지막 금방 끝나지? 예 오늘 갑자기 길어졌어 올라 자 쭉 적으세요 마지막 어차피 석준이는 안 할 거라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미리미리 해줘 아유 맨날 시험 전날 후회하지 말고 좀 아유 석준아 너 나중에 물리학 연구하려면 너 원서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야 이 공부를 그 원서를 읽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 그럼 되지 뭐 암기잖아 아 영어가 암기지 그러면 야 단어 우리 많이 외우잖아 내신 때 그게 다 나중에 더 도움 된다니까 야 요새 서울시대 좋은 대학교는 다 원서로 공부한대 1학년 때부터 확실히 미제 식민지야 돼 미제? 스카이는 1학년 때부터 다 책이 영어래 근데 한국어 맛없긴 해 좀 스카이를 할 거야 스카이 아닌데 스카이 진짜 한국어 맛없어 조선어는 공부하지 마 일본 나라? 자, 야 니네 디플레이션 배웠냐? 인플레이션 배웠냐?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랑 반대인 거 알아? 디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고 그치? 그 디플레이션은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물건이 남는 거지 그러면 통화 가치가 어떻게 돼? 디플레이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은 통화 가치가 올라 그래서 돈이 겁나 귀해져 그러면 회사에서 생산을 하겠어 안 하겠어 돈을 들여서 생산 안 한단 말이야 생산이 줄어 생산이 줄면은 그쵸 직원들을 자르겠지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하겠어 안 하겠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겠지 그래서 결국 뭐가 돼 불황. 그러니까 옛날 1930년대 그 미국의 대공황 알지? 예, 그게 네. 디플레이션이야. 뭐지? 아, 뭐지? 그 무슨 뉴딜 정책.
루즈벨트에 그래. 그렇죠. 오. 자. 제목 써. 경제 불황과 그것에. 아, 그냥 루즈벨트는 40년대. 얘들아, 디플레이션은 뭐 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의 반복 가능성 또는 재발 가능성. 근데 인플레이션이 훨씬 흔해. 디플레이션은 거의 요새 거의 없죠. 인플레이션. 그렇지, 대한민국은 이대로 몇 년 가면 망해요. 자. 자, 7번까지 읽어볼게요. 7번까지 마지막이야.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중반 때 the widespread use and production of railroads, steam engines, and telegraphs. 철도, 증기 엔진, 텔레그래프가 뭐야? 정보의 광범위한 사용과 생산은 contributed to a boom in industrial overcapacity. 산업의 자 overcapacity가 뭐야? 과다 생산. 산업의 과다 생산의 boom 뭐야? boom 급증에 기여했어. 이것도 A as well as B야. 자, 뭐뿐만 아니라 A surge in productivity. 생산성의 surge. 이것도 급증이야. 급증뿐만 아니라 다시 산업의 과다 생산의 급증에 기여했어. 내용 이해돼? 자, 2번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고 this was followed by a 20-year period of economic deflation. 이것은 20년 동안의 경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죠. 이것이 뭐죠? 과다생산. 그렇지, 요 두 개. 1875년과 1895년 약 사이에 the cost of goods and services collapsed.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붕괴됐죠. 그치? 생산이 느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이해돼? 자, even though 비록이야 설령이야. 뒤에 읽어보세요. 설령 비록 아이씨 비록 생산성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지만 가격은 폭락. 오케이? 자, 4번에 또 this가 뭔지 맞춰봐. This caused many companies to experience a sharp decrease in profits. 이것은 많은 회사들이 수익에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도록 초래했어. 이것이 뭐죠? 그렇지. 가격이 폭락하는 거. collapsed까지. 오케이? 그렇지. 가격이 폭락하니까 회사는 수입이 줄겠죠. 자, 문법. 할 것을 초래하니까 커지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투부정사. 어휘 잘 봐라.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감소인지. 자, 5번 문사 별표. 시간 줄게. 5번 읽어보시고요. 요 데이가 뭘 봤는지 찾아봐. 데이가 뭐니? 컴퍼니. 그렇지. Many companies가 되겠죠. 그 회사들은 자, saw the prices of what they produced. 그들이 생산한 것의 가격들이 it rose before their eyes. 그들의 눈앞에서 이 로드가 뭐야? 뭐 원래 침식시키다 이 뜻인데 침식시키면 무너지죠? 그래서 앞에 collapse랑 똑같아. 무너지다 똑같아요. 다시 그들이 생산한 것의 가격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문법 produced의 목적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뭐 x, had x. 그 다음에 물어볼게. 이 road에 ing 붙이면 되니 안 되니? 야,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이렇게 괄호 쳐봐. 더부터 produced까지. 이, 그렇지, 이게 목적어고요. 이 road 이하가 목적격 보호야. 그러면 so가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원형이나 ing. 그래서 ing도 돼. to는 안 되고. 역사가 랜디스는 one of the academics,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떤 학자? that wrote about the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썼던, 어떤 불확실성? that took hold of people around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take hold of가 뭐야? 장악하다, 그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했던 불확실성이야. 언제? During this first worldwide economic depression, 이 최초의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동안에, 30년대 그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했던 불확실성에 대해서 썼던 학자 중에 한 명이야. 7번, not knowing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얘들아, have in store가 뭐야? 이거 다음 시험 봤잖아. 그 have in store. 비축하다. 뭐라고? 비축하다. 그렇지. 비축하다, 저장하다. 미래가 비축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 물어볼게요. 아, 이것도 밑줄 쳐라. 요까지. 자, 요것이 가리키는 말을 한 단어로 찾아 써봐. 미래. 그렇지. 불확실성이 되겠죠? 불확실성. 앞에 uncertainty야. 미래가 비축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 해지의 주어 없으니까, 아니, 목적어 없죠, 주어래. 해지의 목적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야, that x is very challenging. 아주 힘들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희망합니다.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This가 뭐죠? 이거 밑줄 친 거. 미래가 비축하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게 또 this야. 불확실성. 야, 근데 잠깐만. 주제문 여기 TS 표시 안 했네. 자, 8번이 TS고요. 8번이 TS. 자, 읽고 빈칸. 뭐예요? 반복 제발. 자, 마지막. 그러나 as many businesses are once again finding it difficult to boost profits. 많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니? 그렇지. 투이야. 감목적어, 진목적어야. 자, 투이야.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deflation is beginning to look like a worldwide economic possibility. 불황이 전 세계적인 경제 가능성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쭉 밑줄 쳐. It's hard to imagine. 그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죠? 데디야, 가주어, 진주어다. History can repeat itself. 역사가 반복될 수 없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밑줄. 자, 함축적 의미. 한국말로 말해봐. 역사는 반복될 수 없다고 상상하기 어렵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가 뭐야? 무슨 역사? 그렇지, 그렇지. 디플레이션은
앞으로 디플 뭐야? 디플레이션은 앞으로 재발되기 쉽다, 반복되기 쉽다. 보겠어? 앞으로 재발되기 쉽다. 그리고 여기 빈칸 채우기. 역사는 반복될 수 없다. 빈칸 채우기고 이 셀프가 뭐니? 역사지. 주어랑 똑같으니까 셀프부터. 자, 순서 묻겠습니다. 순서. 2, 3, 4, 5, 6, 7부터 끝까지. 포인트는 요 디스랑 요 데이. 아까 했죠? 끝! 겁나 빨리 끝났네. 10번 스토리 제목을. 10번 둘 다 반복 제발. 아이고.